우리가 경매 투자에 있어서 시세조사 중요성이 왜 필요하냐? 그거 외에 빌라, 다가구, 상가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많이 없다. 그러면 상가, 빌라, 다가구, 뭐 이런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투자의 가치가 없냐? 대략 이런 것들이 아까 개발 붐이 있어도 빌라는 저렴하게 나왔으면서 시세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매입을 하게 되면 더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요거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만 할게 아니고 다양한 종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양한 종목을 하려면은 우리가 시세조사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내가 투자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의 대다수가 내가 모르는 지역에서 정보 자체가 없다. 네. 평소 부동산을 관심을 가진 사람이어도 타 지역에 대해서는 가진 정보가 없다. 그로 인해 동네 물건에만 자꾸 마음이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매 처음 할때 우리가 옥션 사이트를 처음 접하게 되면 어떤 것부터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지역, 충청남도 금산을 먼저 봤습니다. 왜냐면 워낙 잘 알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던 지역을 또 봤습니다. 옥션 사이트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역에는 어떤 경매 물건이 나왔을까라는 호기심부터 생겨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경매 물건의 대다수 내가 모르는 지역에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물건은 정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안 나왔다면은 내가 동네 물건만 볼줄 알게 되면 동네 물건만 시세조사할 수 있는 거리 정도만 된다 하면 내가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만 투자를 한다 하면 그러면은 저 멀리 있는 부동산은 투자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조사 실력이 약하게 되면 동네 물건만 한다. 동네 물건만 하는데 나한테 맞는 물건이 없으면 못 한다. 근데 동네 물건 하자니 내가 서울 지역에, 내가 서울의 서초구에 산다. 서울 뭐 강남에 산다. 이러면 물건 자체가 내가 자본이 많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할수 있는 거지. 자본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도 할수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10년 넘게 그 협회에서 우리 교육생들을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고액의 물건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저렴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많으면 뭐 3천 아니 3천이야 적으면 한 3천 정도 많으면 한 1, 2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있는 물건을 보게 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형평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은 자본이든 큰 자본이든 뭔가가 수익을 크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살고 있지 않은 타 지역, 저 멀리 있는 지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물건을 볼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동네 물건만, 가까이 있는 물건만 본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 숫자가 줄면서 수익은 없어지고, 아, 경매해야지, 경매해야지, 아, 경매 투자해야 되는데, 뭐 좋은 경매 물건 없나? 좋은 경매 물건, 도대체 몇개 물건이 없는 거야.